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말레이시아에 가보셨나요? 저는 한 번 가봤는데 그곳에 아주 특이한 대나무가 있대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그 대나무가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쑥쑥 자라질 않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5년이 딱 됐을 때 신기하게도 한꺼번에 30cm씩 쭉쭉쭉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대나무를 키우는 분들도 5년 후에 이렇게 갑자기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에 아무 변화 없는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 우리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는 어제와 같이 변함없이 이 꼴인걸?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약속 반드시 거둬지리라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지난한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진짜 그 인내의 맛을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지고 단아한 배우입니다. 탤런트 김민경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년간 연기자의 인생을 걸어온 배우 김민경 집사. 연극 무대로 데뷔 후 신인상을 거머쥐지만 TV, 영화의 화려한 배우들 사이에서 위축되며 극심한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맛보게 된 그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배우로 당당히 선 그녀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자신감? 자신감이 좀 있어서 무대에 서면 저도 모르게 변신을 했어요. 거의 죽어가니까 이 친구가 저를 반강제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편한, 안에서 울림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을 피부로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이 연기자로 시작하신 지 제가 경력을 딱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신령한 경력.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1979년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네, 1979년에 제가 극단 신협에 입단해서 연극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 그렇죠. 이렇게 뵙고 말씀 나눌 때는 별로 못 느껴져요. 약간 소녀소녀한 느낌도 많이 계시고, 네, 있으시고. 연극으로 먼저 배우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원래부터 연기자가 딱 목표로 설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한 6살 땐가 저희 엄마가 이제 그 거리에서 행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엄마를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제가 좀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엄마 등 뒤에서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유명하신 김진혜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더니 이 아이는 꼭 배우를 시키세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배우? 그래, 나는 배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학교 때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했죠. 예사롭지 않은데요? 6살에 그런 얘기를 마음에 새겼다는 것도 범상치 않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극 무대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다가 몇 살에 연극 무대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딱 20살 전? 아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연극 무대로. 그러니까 18살, 그렇죠? 그렇죠. 와, 그게 되게 촉망받는 배우라고 들었어요,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스포트라이트. 중학교 때부터 연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어떤 자신감? 자신감이 좀 있어서 무대에 서면 저도 모르게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끼가 발동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극 무대에 서게 됐죠. 연극 무대가 갖는 매력이 있죠. 이 또 TV랑 다른. 그럼요. 관객하고 직접. 네. 같이 호흡하니까. 네. 매력 있죠. 너무 매력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연극 무대에서 이제 명성이 쌓이거나 아니면 연기력이 인정받으면 TV 브라운관으로 옮기는 게 조금,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예, 쉬워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엔 그런 네트워크가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 방송 3사가 다 이렇게 기수라고 실온 공채. 네, 공채가 맞아요. 있어서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을 딱 MBC 시험을 봤는데 네. 떨어졌어요. 어. 그다음에 그 실망이 너무 커서 이제 난 시험 안 보고 난 연극 무대에서 성공한다. 그랬는데 일단 페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방송에서 이렇게 공채생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주조연을 하고 단역 같은 거를 잘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단역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그냥 생활의 수단으로 단역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연극 무대에서는 이미 수상 경력도 있고 이름 석자가 완전 브랜드가 되어갈 무렵에 TV에서 다시 재출발하려는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방송국에 네. 가니까 저는 제가 좀 괜찮게 생긴 줄 알았는데 방송국을 가니까 그렇게 기가 죽을 수 없어요. 전부 다 너무 이쁘고 너무 막 이렇게 이쁜 옷 입고 이런 걸 보면서 화려하죠. 한없이 한없이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눈치만 보다가 구석에 앉아 있고 리딩할 때도 다 눈치 보고 다들 왜 이렇게 이쁜 거야.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좀 이쁘게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그럼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쁘신데도 방송국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 기죽이는 있어요 네, 저도 가지고 좀 동네에서 침 좀 뱉는다 생각했는데 여긴 입만 열면 침 뱉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이런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 조금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요 그 이후에 무대나 이런 그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살짝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생기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단역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연극 무대에 섰는데 무대 공포증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상처를 잘 받고 주눅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인 기피증에다가 무대 공포증이 생겨서 무대를 나가기 직전에 목이 딱 잠겨가지고 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배우를 그만둬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우울증이 또 너무 심해서 제 자신이 너무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소심해지고 점점 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난 뭐 해서 먹고 사나 배우를 그만두면 물론 배우로 먹고 산 것도 아니지만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때 정말 좋지 않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 정도가 되기까지면 어렸을 때 뭔가 이 심리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해라는 의무감이 안 해도 돼라는 마음보다 훨씬 더 많았던 유년 시절을 보내신 게 아닌가. 맞아요. 물론 좀 가난했기 때문에 또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가 거의 직업이 없으셨어요. 이제. 그때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노셨을까? 근데도 굉장히 큰 소리는 치신 것 같아요. 일은 엄마가 다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칠남매를 다 이제 행상해서 먹여 살렸거든요. 칠남매를요? 네, 근데 엄마가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뭐 드신 게 없어가지고 젓이 안 나왔대요. 어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 살 때 영양실조로 거의 죽었었대요. 어머. 그래서 엄마는 장사를 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냥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그러더래요. 이제 숨이 다 끊어졌어요. 어머.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를 그냥 방에다 뉘어놓고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네. 너무 가엽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이제 인삼 장사를 했는데 팔다가 남은 인삼을 막 지쪄가지고 꼭 짜서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삼이나 먹여서 보내자. 그러면서 인삼을 이렇게 한 두 방울 먹였대요. 근데 눈을 깜빡깜빡 뜨더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를 너무 담담하게 하시네. 그 얘기를 나중에 엄마가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세상에. 근데 거의 또. 자포자기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당신의 인생에 대한 포기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그렇죠. 모습을 봤을 텐데. 인삼 두 방울의 기적이네요. 네.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살려내시네요.
아, 근데 그 당시에 진짜 굉장히 우울증까지 겪고 힘드셨다는데 그때는 그럼 신앙생활을 안 하실 때였나요? 아니면 하셨음에도 신앙생활은 전혀 못했고요. 중학교 때인가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주도 여행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오늘 이 시간 외우면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네. 사랑장이잖아요.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고 그날 외워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따라간 적은 있었는데 네. 그 후에는 이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죠. 그러다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 친구도 방송하는 친구였는데 네. 어느 날 제 집에 놀러 와서 뭐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교회를 가니까 너무 기뻐. 그러면서 저더러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러고 이제 그 친구한테 몇 번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거의 죽어가니까 이 친구가 저를 반강제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간 첫날 제가 그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그게 저는 저 서러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울다가만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갔어요. 네. 그 교회를 혼자 가서 뭐 목사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 너무 알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치유된 느낌, 시원한 느낌. 네. 그거부터 출발하다가 그렇죠. 그 뭐랄까 혼자 이렇게 가시면 성격상 좀 뻘쭘해서 교인들하고 많이 하세요 이런 것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잘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크게 밥 먹고 가라고 그러고 주저앉히잖아요 처음에. 거의 그냥 데드마스크가 돼가지고 누가 네. 아는 척 할까 봐 그냥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피해 다녔죠. 도망가기 급급했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집사님이 힐링토크 회복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을까. 네, 도망다니시던 분이 예배만 드리고 그렇죠. 근데 뭔가 좀 확실하게 내 인생에 딱 기억이 나는 포인트라는 건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부터 정말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 뭐 이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연극하는 친구를. 네. 근데 위에서 연극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차 한잔 하고 가래요. 네.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입구에 포스터가 있는데 임동진 목사님, 정영숙 권사님, 최선자 권사님, 윤복희 권사님 포스터에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다 출연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속으로 야 나도 여기 껴서 공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네. 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네. 들어갔는데 마침 연출 선생님이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배역 하나 없을까요? 그랬더니 캐스팅이 다 끝났는데 히브리어인 하나가 있는데 대사가 딱 세 마디야. 그거라도 할래? 그래요. 저 할게요. 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모세 출애굽기 사건을 선곡으로 하는데 김성일 장로님의 대작이죠.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출애굽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그 히브리 백성들하고 막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을 네. 들으면서 끝까지 인도하는 네. 그런 네. 공연이었어요. 출애굽을 하는 그 나와서 이제 40년간 광야의 네. 그 과정 거기서 히브리 여인을 맡으셨는데 이제 그때 네로라 하는 선배님들 그때는 신앙적인 기반이라기보다 선배님들하고의 그 교류나 교감이 굉장히 신기하고 얼떨떨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뭐 네. 대선배님들을 보면서 뭐 임동진 목사님 연기하시는 거 보면서 뒤에서 저렇게 하니까 참 좋다. 발성이 역시 틀리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의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또 윤복희 권사님 또 너무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맞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커튼 뒤에서 주로 무대 뒤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 첫 대사가 그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좀 똑똑히들 하시오 이 대사였어요.
그때는 내 온몸에 에너지를 다 짜서 나 대사 세 마디니까 그렇죠. 나 여기서 뭔가 보여야 돼. 그러면서. 그럼요. 절박하죠. 네. 너무 알죠. 아. 그래도 그 짜낸 그 에너지가 필요했던 게 얼마나 강하게 화를 낼게요. 그 히브리인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아,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가깝게 자꾸 부르시는구나. 그렇죠? 네. 내가 좋아하고 호기심 있어 하는 분야로 또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신앙적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해서 진일보 하시는 계기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극단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믿음의 선교단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졌던 문화 선교단이잖아요. 네. 이 믿음의 선교단에 참여를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건너게 가게 하소서 네. 끝나고 그 정대용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믿음 선교단 회장님이셨는데 저더러 믿음 선교단에 네. 들어와서 같이 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믿음이 없을 때니까 거기 가면 돈 주나요? 그랬더니 돈은 안 준대요. 아, 근데 그걸 왜 할까? 근데 제가 그때 일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아, 연기는 하고 싶은데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극이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네. 다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뭐 정선일 집사님, 변은영 집사님 다 같이 이제 매주, 그때 거의 매주 집회가 잡혔는데, 베드로이의 이 너는 반석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성극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무대 뒤에 숨어 있을 데가 없으니까 네. 그 강대상 뒤에 숨어 있는데,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대 뒤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뭐 주님,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미국 선교를 가게 됐는데 네.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국도 또 구경시켜주네. 그때는 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도 카드로 할부, 12개월 할부로 해서 가고 그랬는데 미국 선교를 가서 이제 기도회를 단원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때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생활이 너무 어렵고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배우로서도 뭐 잡혀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한테 어떤 음성이라도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내 안에서 울림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꽃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 환한 빛, 빛도 보여주시고 그때 참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피부로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선교 가가지고 그때 방언의 은사도 받고 기도가 뭔지 조금 이제 맛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이제 기둥처럼 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평화가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그런 경험을 한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건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책임과 의무가 먼저 우선시되고 그래도 진짜 뭐 사랑을 받았어도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보다 훨씬 더 부족한 어떤 환경이었잖아요. 회복이 많이 되지 않나요? 그런 결핍들이 예전에 못 누렸던 어떤 가난이든 애정이든 바쁘셨으니까 또 많은 사랑을 칠남매에게 다 골고루 주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치유가 되던가요? 저는 항상 제일 힘들었던 게 외로움이었어요. 칠남매라도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형제가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철학적이고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막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좀 깊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삶의 의미는 뭐지? 도대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가 꿈꾸었던 배우라는 직업에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 그런 것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했더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부모로부터 그 무관심은 그것도 말없는 폭력이라고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맞아. 부모가, 그러니까 내가 뭐 큰 걸 바란 게 아니라 사랑해. 엄마의 뭐 그런 말 많이 기다렸지? 엄마가 이거 사왔어. 근데 단 한 번도 엄마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는 장사해서 생활하는 거 외에는 여유가 없었지만 제가 바란 건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였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뭐 저에 대해서 너 요새 어디 사니? 할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도 너 요새 어디 사니? 하실 정도로 무관심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으면 사랑해줘야지 왜 사랑 안 해줘?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티가 안 나도 저 혼자 스스로는 항상 위축돼 있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배우를 한다는 거야? 너는 그만둬. 넌 아니야. 다들 보면은 당당하잖아. 근데 무대에서 그렇게 티가 안 나세요?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철저히 네.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배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셨어야 됐었고 그게 그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기 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참 무슨 일 없이 살면 좋으련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께도 하나 왔더만요. 아, 진짜. 아니, 이렇게 잘 교감하고 치유받고 평화를 얻었으면 그 길로 그냥 좀 가면 좋잖아요. 아프셨네. 2012년 해품달 끝나고였죠? 그러니까 그때 그 해를 품은 달 작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되게 기뻤어요. 왜냐면은, 아, 내가 드디어 이제 고정 드라마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번엔 떠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그런 게 있죠. 방송한 사람. 근데 그 해를 품은 달이 인기가 굉장했잖아요. 엄청났죠. 인기가 올라갈수록, 프로그램 인기가 올라갈수록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현장에서 20시간, 24시간 산 속에서, 사극은 산 속에서 주로 찍잖아요. 차 시동도 못 켜요. 오들오들 떨면서 열몇 시간씩 차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때 아마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몸이 또 찬 데다가 그쵸. 또 추운 데서 막 기다리고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근데 배우들은 그 표정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의사의 표정을 딱 보니까 뭔가 이거 좋지가 않구나. 근데 그러면 암인가요? 그랬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연기를 하더라? 이 생각을 제가 그 순간에도 직업인지라 이게 표정이 없구나. 제가 암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떻게 검사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암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몇 개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 너무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공황 상태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암 판정을 받은 날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문밖의 길이라는 작품 연습 첫날인 거예요. 리딩 첫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하러 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 그러면 이 공연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별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연습장을 가서 리딩을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암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는 걸로 하고 이거 연습하면서
모든 거를 다 하고 수술 날짜 동안은 공연만 피해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저한테 왜 이런 게 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놀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까이 느끼게 됐어요. 그쵸.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그거 하나밖에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었던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안개와 같은 거고, 내가 그럼 죽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였지? 이것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전날 가족들에게 다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말씀만 계속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근심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었군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편안한 거예요. 목숨을 내려놨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가장 힘든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수술을 딱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술 시간이 변동이 돼서 제가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는데 아침 7시에 어머. 김민경 씨 수술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왜요? 저 2시인데요. 그랬더니 아, 앞에 두 환자들이 취소를 했어요. 어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 혼자 이제 수술실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황당하니까 하나님 몰라요. 나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제가 눈을 감았죠. 감았는데 그 순간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떠올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그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마치 음성처럼 제 안에 들려오면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수술은 이미 끝났고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또 떠올라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더라고.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네요. 세상의 명예, 인기, 하나님 나 배우로서 더 나를 좀 이쁘게 만들어서 나도 주인공 하고 싶은데 맨날 단역하면서 서러움 받고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지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꼭 붙잡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우상을 많이 붙잡고 있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특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그 암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축복으로 왔어요. 지금은 그 암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16회 정도 받으라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제가 계속 감사합니다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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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했더니 정말 감사한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야, 사람이 암에 걸려도 기쁠 수가 있구나.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했더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그 영문 밖의 길을 연습을 다니고 공연을 하는데 무대 뒤에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됐군요. 잘못하면 공연을 하다가 도중 하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연을 하면서 무대 뒤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감사의 기도만 하면서 기쁨으로 그 공연을 마칠 수가 있었죠. 분야만 다르지 사실 많은 분들께 그 회복에 많은 이유가 될 수 있는 증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을 시켜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누구를 회복시키세요. 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셔서 그것도 또한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께도 그 뭔가 하나님의 그 회복과 기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제 남편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네. 지금의 남편이 사실은 제 남동생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친구. 연하에. 그렇죠. 어머나? 3살 연하. 어머나. 능력자. 근데 남편은 절대 연하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요. 맨날 저한테 야야 그럽니다. 그게 또 매력입니다. 그러셨구나. 특별한 또 이런 스토리가 있으시네요. 네. 초등학교 친구인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겼었는데 어머머머.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까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왔는데 에.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모습이 너무 이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아, 그게 왜 연락했어? 잘못하면 또 술 먹고 난장 하면 어떻게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라도 친구들이 저렇게 그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치. 그러면서 오면 잘해줘야지. 그런데 저쪽에서 바바리를 입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러면서 바바리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바리를 벗어서 이렇게 제가 걸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 우리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보면서 이거 원래 이 집이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로 장례를 치르냐고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우리 막내딸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됐다. 크리스찬 저기로 하게 됐다고 그래서 남편이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가까이 가서 우리 믿음 선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봉사 좀 해줘 이러면서 이제 꼬셨죠. 선교부터 시키려고 그랬더니 아 자기가 요새 시간이 많대요. 해주겠대. 그래서 선교단에 짐을 이제 날라주고 막 이런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교를 끝나면은 또 소주 두 병 사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계속 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면 외롭다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집에 돌려보내면 또다시 오고 오고 그러는데 선교를 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방방마다 다 소주를 숨겨놓고 세상에. 이제 가족들이 못 마시게 하니까 술을 숨겨놓고 마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집에 다 치우면은 그 소화전 있잖아요. 아파트. 네. 거기까지 다 숨겨놓고 차 트렁크 밑에도 숨겨놓고 마시고 그렇게 한 5년을 술과의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하다가 제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전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또 그 영혼이 너무 긍휼히 여겨지는 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포기하면 꼭 저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저 괴산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만 모여 있는 데가 있었어요. 금주학교가. 거기로 이제 어머니께 어머니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만 하루 종일 드려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데였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은혜를 받았대요.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려고 했더니 가장 좋은 술 향기가 가장 역하게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실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체험을 하시고 연애 감정이 싹 트신 건? 연애 감정이 싹 트진 않고요. 사실은 긍휼로 결혼하셨어요. 긍휼로만 결혼하기에는 뭔가 좀 변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100% 하나님이 중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이렇게 어떤 막 연애 감정이 싹 터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네. 뭔가 신앙적인 어떤 서로 환자들끼리 아픈 데를 긁어주는 심정? 둘 다 너무 외로움도 많이 타고. 아, 근데 그렇게 사실 아주 기가 막힌 로맨틱한 이유는 아닐지라도 뭔가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는요. 오히려 그렇죠. 서로 실망해서 싸우고 뭐 이러고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늘 이제 한 15년 동안 폐쇄병동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엄마나. 정신병원에. 진짜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입원을 안 시키면은 술을 막 계속 마시고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네요. 가족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혼 이후에도 그러면 조금씩 아니죠. 술을 끊고 결혼을 했죠. 그렇죠. 제가 각서를 받았죠.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댈 시는 우리는 끝이다. 영원히 끝이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각서의 효력이 있었어요. 아, 주여. 그러니까는 다 포기했을 때 가족들조차도 사실 느껴지잖아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싶을 때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놓으면 내가 끝이다라는 생각에 그 각서의 그러니까 효력이 아마 그 사람 집이 45년 불교를 믿던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네요. 아마 저를 선교사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뭐 애정이 뭐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다. 그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나는 이 가정의 선교사다. 그런 세상에. 마음이 가장 그 당시에는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결단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납득하지 못하는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땐 얼마든지 조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입장이신데 그렇게 사실 선교로 그냥 파송되는 느낌은 왜냐하면, 세상이 이해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술을 끊었지만 결혼하고 또 마실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는 네. 선교사의 심정으로 가지 않으면은 주여. 그거를 5년 동안 겪어보니까 두 번 하려면 다시 못할 정도로 어머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그렇죠.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빛이 딱 변하고 제가 그때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술을 마신과 동시에 이 사람한테 뭔가 들어온다.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있죠. 정말 그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성경 뭐 이렇게 틀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했거든요. 좋아요. 저는 100%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눈빛이 고통받고 있는 내 눈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타인의 눈빛 아주 차분하고 마치 즐기는 듯한 눈빛 번들거리는 눈빛을 저한테서 봤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고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해제 됐을 때 틈타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소름 돋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는 절실한지. 예. 그러니까 특히나 또 좋으신 분일 거예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부분, 어린아이 같은 부분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고 그렇죠.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두 분이 동료 같은 전우애가 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뭐 몰캉몰캉한 그런 게 아니라 동지 뭐 이런 느낌? 우리는 뭐 신혼의 뭐 이런 달콤함 그런 것보다는 영적 전쟁.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더 견고한 성을 이렇게 좀 쌓으셨을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또 두 분이 동시에 공동으로 또 임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교육연극? 두 분이 함께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 따로 하시는 건가요? 따로예요. 그분은 이제 남편은 알코올 사역을 따로 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심으셨구나.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이렇게 목장을 해요.
이렇게 부부. 요새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술을 완전히 끊은 그렇죠. 분도 많이 계시죠.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러니까 네. 평생 나를 끌고 다니던 족쇄에서 해방되는 건데. 그 교육 연극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제 비전은 제가 이제 뭐 정말 그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 젊은 후배들하고 같이 성극을 통해서 그 가정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기 맞아. 개인 사정. 그래서 나는 이제 셀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같은 직업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놓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극 공연을 통해서 또 순회 공연도 다니고 그런 게 저의 어떤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지금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 작품을 통해서 가정사역, 가정을 살리자.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가정을 살리자는 어떤 성극을 준비하라고 그런 강력한 어떤 저만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작품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을 뒤돌아보면 그치. 지금 저희 엄마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지만 가장 후회되는 게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냈다는 것. 그러니까 현재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사랑한다고 표현하자. 맞아. 사랑하자. 맞아. 그런 의미로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정말 그 후배들 가정도 다 변화가 일어나요. 왜? 엄마 사랑해. 그러면 처음엔 어색하니까 막 이렇게 봤다가 계속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점 이제 그 언어에 그 어떤 언어가 살아서 숨 쉰다는 느낌.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 우리 너무 인색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살자. 그래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어색해 하시다가 맞아요. 나중에 엄마가 떠나실 때 나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하고 떠나셨어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셨는데 아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근데 그 한마디 말씀이 나를 이제 다시 지탱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아, 엄마가 나를 사랑했는데 표현하지 않아서 내가 몰랐구나. 어머니도 그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모르셨던 거죠.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있는데 표현 방법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우리도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그 말씀이 완전 와닿았어요. 말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 활동을 시작한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파력, 그런 게 정말 이분을 통해서 구원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오늘 또 한 자락 바람을 아주 기분 좋게 맞은 느낌. 이 교육 연극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또 집사님께서 받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연기자로 계속 아주 활용을 드라마틱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놓고 사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적당한 밸런스, 나의 욕망과 신앙의 어떤 균형 이런 거를 맡기고 가면서 저는 기대할래요. 집사님의 작품을 기대할 거고 정말 이 시간 이후로 팬이 돼서 집사님의 무대를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다른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기도 제목이라면 이제 저도 배우이기 때문에 항상 현장을 가면 두 마음이에요. 내가 연기를 잘해서 인정 그래도 받고 싶어. 그쵸. 이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없으면 안 돼요. 육이 있을 때까지는 그럼요. 전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 마음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두 마음이 항상 싸워요, 사실. 맞아요. 그럴 때 딱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면 영적으로 딱 무장이 돼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후배들이 선배님 저 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 상담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주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답답했을 때 그거를 어디다 얘기할 사람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왔을 때도 뭐 누구한테도 내가 지금 이런 게 왔어 기도해줘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내 약점이 돼버리니까 네. 이쪽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또 막 이렇게 말이 퍼져나가서 달아가지고 막 그쵸 퍼져나가서. 그냥 반은 묻어놓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절실합니다. 제가 많은 연예계 후배들을 보면서도 정말 절실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고름을 짜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네. 막 기도도 통성기도도 하지만 또 어떤 단 한 사람에게 내 얘기를 털어놓는 것도 상당히 그럼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믿음의 멘토가 되고 싶은데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너무 완벽한 사람한테는 자기 얘기 못합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그럼요. 대충 좀. 네, 좀 흔들린 경력도 있고 그렇게 뭔가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 너무 완벽한 지도자 앞에서 못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의 아픔의 기억들과 상처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물꼬를 터주는 도구로 또 활용될 거라는 게 오늘 또 이 시간 느껴지고요. 아, 어쨌든 저는 집사님의 무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변화무쌍한 그 연기의 세계 아직도 스펙트럼이 넓은 그 지금의 상념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색깔로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투루 쓰실 분이 아니라는 걸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아, 하나님이 정말 선물처럼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정말 멈출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